제가 2008년도 때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봤던 터라 그 예전 그 80년대 선생님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0년생인데 80년대도 살고 90년대도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그 냄새와 향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선생님이 피아노 아니 오르간 쳐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또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의 어떤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 그리고 저의 제가 맡았던 예전에 맡아보았던 그 역할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